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이죠. 제7반 신원법 입문 762페이지 제2절 사법권의 등록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그마저 일본의 사법권 등록에 의한 목적. 사법권의 등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실현수단이라는 데그 의미가 있다.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는 법관일수록, 그리고 재판인이나 재판에서 다른 사회적 세력이나 상급 재판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재판을 할수 있을수록 양심과 소신에 따른 더욱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럼 마치 이번에 사법권 독립의 내용. 사법권 독립은 법원 자체를 독립, 법관의 독립을 그 내용으로 하고, 법관의 독립은 다시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은 인적 독립과 재판상 독립은 물적 독립으로 이루어진다. 1번에 법원의 독립, 개념 요소. 법원의 독립은 법원이라는 기관의 독립을 말하며, 다른 국가기관들이 입법부 집행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원들이 독립한 지위를 유지하고 조직되며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독립은 민사상, 행정상, 재정상의 독립을 요한다.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국회는 법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법원 관련 법률의 제정, 개정이 필요하면 국회의 서면으로 763페이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한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규칙 제정권도 법원의 독립성을 위한 사법 입법권이 된다. 집행부로부터의 독립. 대통령 행정부는 법원의 행정, 인사 등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다.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행정부는 사법부의 예산 편성도 담당하여 법원의 예산상 독립성이 약하다. 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사면권도 넘용돼서는 안 된다. 상호견제. 입법부 집행부와 법원 간에는 상호견제를 하기도 하나, 이는 권력 분립상에 요구되는 것으로 법원 기관 독립성이 최대한 인정되어야 한다. 대통령에 의한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및 국회 임명 등은 직선제 대통령, 국회를 통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법관의 독립. 법관의 독립에는 법관의 신분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적 보장과 법관의 직무인 재판상의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 독립이 요구된다. 전자는 후자를 위한 수단적인 기능을 한다. 법관이 신분을 두텁게 보장받음으로써 직무상의 양심에 입각하여 위협을 받지 않고 공평무사한 판단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가로 이번에 법관의 인적인 독립, 개념 요소. 법관의 인적 독립은 신분상 독립을 말하는 것으로 법관의 자격이 객관적으로 규정되고, 임용, 보직, 인사 등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며 퇴임의 압박을 받지 않는 신분부상의 권리를 원한다.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해서는 앞서 대법원 조직에서 보기에 여기서는 주로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자격제, 법관 자격의 법정주의. 헌법제 101조 3항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법관 자격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판사는 동그라미 1번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또는 동그라미 2번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64페이지. 그러나 이는 2012년까지이고,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동그라미 1번에 판사, 검사, 변호사, 동그라미 2번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 의해서 법률에 관한 사업에 종사한 자, 동그라미 3번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에 있던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2년 각각 사회적 지정되어 있다. 임명제.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법원조직법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임기제, 연임제, 정년제. 방가로마철근 임기 연임제. 일반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은 법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 발령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임 불가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현재 판례. 연임 결격 사유인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라는 이 법원조직법 제45조의 제2항 제2와 같은 국법 규정에 대한 명확성 원칙, 사법의 동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다. 헌재는 판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765페이지 평가 결과가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나쁜 경우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성에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평정사항에서 제외하며 연임 심사 과정에서 해당 판사에게 의견 제시권 및 자료 제출권이 보장되고 연임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사의 신분 보장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이나 절차상의 보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연임 결격 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방가로마철근 정년제. 법관의 정년제를 두느냐 아니면 종신제를 하느냐를 두고 종신제가 신분 보장을 강하게 하여 독립적 판결을 이끄는 데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법원의 보수와 관료와 노세화 등을 방지를 막기 위해 정년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우리 헌법은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년제의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법원조직법이 판사의 정년을 64세로 하고 있다. 정년제가 위헌이라는 주장 그리고 일반 법관의 정년 연령과 대법관 등과의 차이가 있어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재는 합헌이라고 보았다. 평정제. 법관의 근무 성적에 대한 평정제가 논란되기도 한다.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평정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평정 기준의 공정성이 필요하다. 동법도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 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평정 기준에는 근무 성적 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 평정의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이렇게 동법에 규정된 사항들 외에 근무 성적과 자질의 평정을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판례, 바로 이러한 대법원 규칙 A의 위임과 관련하여 재판사의 근무 성적, 근무 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원조직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다. 헌재는 합헌 결정을 하였는데 논점이 두 가지였다. 논점 1. 대법원 규칙의 위임함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가? 논점 2. 이 법원 조 직법 규정이 766페이지 포괄적인 금지 원칙이 되는가? 논점 1에 대해서는 법정 의견이 긍정하고 논점 2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의 해석과 판시에 관해서 연임제 및 근무 성적 평정 제도의 취지 등에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근무 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이라 판사의 연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사법 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판사의 직무 수행이 요구되는 것, 즉 직무 능력과 자질 등과 같은 평가사항, 평정권자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의 대상이 된 구 법원조직법 규정 당시에는 평정 기준에 관한 아무런 예시적 규정조차 없었는데 그 뒤 2011년에 법 개정으로 위에서 인용한 대로 사건 처리율, 기간, 상소율 등에 포함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법관 인사위원회. 법관 인사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독립된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외부인사도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가 심의기관으로서 판사의 임명, 연임, 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법관의 신분 보장, 화면 제한, 징계 이해하지 않은 불리한 처분의 금지 등 법관은 탄핵 또는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헌법이 직접 명시하고 있는 신분 보장 규정이다.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법관징계법이 있다. 법관징계법은 1번에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번에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법관에 관한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문헌의 법관징계법 규정에 대한 현재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징계위원회가 있다. 법관이 중대한 신진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767페이지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그 외에 휴직, 파견 근무, 겸임 등에 대해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 겸직금지, 영리행위금지 등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인류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금지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법관은 재직 중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등이 금지된다. 양가로 이번에 법관의 물적 독립, 방가로 이번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여기 헌법은 헌법전뿐만 아니라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도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긴급명령, 조약 등 실질적 법률도 포함된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관습형법이 배제된다. 법관이 따라야 할 법률은 합헌적인 법률이어야 한다. 적용될 법률이 일반적 법률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직권으로 제청을 하여 동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를 받아 위헌성이 제기된 법률에 대한 재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가로 이번에 양심에 따른 재판. 법조법 국민자 양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심은 법관 개인의 주관적 양심이 아니라 법조적 법률적 양심으로서 객관적인 양심을 말한다. 따라서 법관은 재판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주관적 양심과도 갈등이 있더라도 법률에 따르면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방금 3번의 타국가 기관으로서의 독립. 법관의 직무상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 재판을 행함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지휘, 감독, 기타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법관의 타국가기관으로서의 독립을 규정한 예로 국감법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금 4번의 법원 내부, 상급법원으로서의 독립. 재판상 독립은 사법부 내부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법원의 재판은 담당 재판부나 법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768페이지 법원장의 지시나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상급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으로부터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파기환송 사건의 경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상급제도상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방가로 5번 소송 당사자로부터의 독립. 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소송의 당사자 재판 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척 기피 획시도가 있다. 또한 행정소송의 경우에 행정기관으로부터도 독립하여야 함으로 한다.
방금 전에 사회적 세력, 여론을 돌려니 법관은 정치적 단체에 의한 압력, 사회단체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하고 여론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의 공개나 유죄라고 잔동짓는 악의 부도로 법관의 심리와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는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한다. 학자의 평석 등 법리 연구적 재판 비판 등은 인정된다. 방언 7번의 법관의 양형 판단권. 죄질에 따라 정상이 탄력 등을 함으로써 적정한 형벌이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관에게 양형 진행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로써 형평성 논란과 사법불신이 올 수 있기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대법원의 양형위원회를 두어 양형 기준을 설정하게 하고 있다. 양형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냐. 법원의 양형 기준을 벗어나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